나올 때만 해도 날이 좀 괜찮았는데 산에 오자마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산을 올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부터 비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상태에서 산을 올리려니까 비가 오면 비를 쫄딱 맞게 생겨서 다시 집에 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오르더라도 갔다 와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다 왔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오늘은 여기까지. 와, 미친 듯이 뜨겁습니다, 진짜. 아, 너무 뜨거워. 오전엔 산에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그냥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다시 날이 개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국립수목원에 다시 왔어요. 지난번 수목원 왔을 때 정말 나비도 없고 새도 없었었거든요. 덥기만 하고 힘들고 오늘도 그러리라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어디냐. 비가 안 온다. 같이 보시죠. 해장 시간 다가오고 구름도 끼기 시작하고 비도 떨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나비랑 새들 많이 못 봤죠. 그런데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바닥 돌들 사이에 이끼가 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네, 길이 너무 예쁩니다.